좋아요, 구독. 잭슨홀 미팅하고 전혀 뭐 동조하는 현상.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군요. 제가 보는 거는 제가 10월 달 이제 제목처럼 위기설이 조금 지금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따 이제 뭐 미국 증시는 또 나스닥하고 또 원유가 있으니까 네. 설명을 드리고요. 자, 우선 먼저 이제 첫 번째가 뭐냐. 자, 한미 금리 간 역전이에요. 역전. 자, 8월 달, 이번 달이죠. 그죠? 우리가 0.25로 올리면서 이제 2.5가 됐습니다. 그죠? 자, 미국은 벌써 2.5가 벌써 됐죠. 7월에. 자, 이제는 똑같이 갔는데, 자, 다음 달 9월. 자,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좀 약간 페드워치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도 한 65%, 자이언트 스텝이, 그리고 이제 빅 스텝이 한 35%. 아직도 갭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 페드워치는 툴이 계속 바뀌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실시간으로 제가 나중에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릴 테고. 자, 만약에 얘가 자이언트 스텝을 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3.25%입니다. 3.25%예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하고 0.75 갭이 생기죠. 그죠? 자, 그다음에 10월 달 우리가 한번 또 갈 겁니다. 그죠? 이창용 하는 총재가 하시는 말씀이 빅스텝은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베이비 스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럼 벌써부터 0.5라는 갭이 생겨요. 자, 그러고 나서 미국하고 한국이 동일하게 그죠? 11월에 금리 인상을 또 하죠. 자, 그러면 제가 예상하거는 11월, 12월 미국은 0.5, 0.5 조금 올릴 겁니다. 그러면 토탈에서 4.25예요. 그죠? 4.25. 그죠? 한국은 3%밖에 안 될 거예요. 3%. 그러면 이제 갭이 1.25%라는 엄청난 갭이 생겨요. 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숙제예요, 지금. 예, 한국 증시의 숙제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제가 첫 번째 10월에 대한 리스크가 올 수 있다. 그때가 딱 10월입니다. 갭이 벌어지는 시간.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다음에 또 잭슨홀에서 이제 이창용 하는 총재도 갔었죠. 그래서 했던 얘기, 파월이 먼저 했던 얘기가 자,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4% 금리를 유지를 하겠다. 그죠? 자, 그럼 우리는 또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내년까지도 계속 올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내년에 안 올리고 4%대를 유지하겠다. 그때 되면 우리는 더 심각한 상황이 놓여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10월 달이 어떤 데드라인이 되지 않겠느냐. 첫 번째로 제가 리스크 요인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이제 이 이창용 하는 총재가 잭슨홀 미팅에 참석을 해서 연설을 했죠. 여기서 뭐 첫 번째 가장 큰 이슈는 겁니다. 여기 좀 뭐 헤드라인에서 나온 것처럼 자, 우리가 연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게 뭡니까? 결국엔 쫓아갈 수밖에 없는 금리에 대한 부분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 아주 위기 상황이 많이 대두가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리고 있는 게 상당히 지금 큰 겁니다. 벌써 22년 전 5월 달보다 근접해 있어요. 1.5% 올렸죠, 그때. 그럼 거의 20년 만에 이렇게 올렸다는 건 상당히 한국 경제가 저번에 이제 해양 마스터님 말씀하신 대로 뭐 나라 경제라는 게 주식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모여서 나라 경제가 어떤 이제 형성이 되듯이 주식은 일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자, 하는 총재라 저 파월이나 그죠? 주식만을 바라보고 어떤 나라의 경제, 나라의 살림을 이끌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뭐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지만 내년까지 하는은 우리나라 그죠? 계속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보조를 미국과 맞추기 위해서 계속 쫓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볼 겁니다. 이게 제가 헤드라인인데요. 뭐냐면 자, 제가 6월 달에 말씀을 드렸어요. 6월 달에 반대 매매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바람에 이 한국 증시가 상당히 밀렸죠. 그죠? 그러다가 한 2개월, 약 2개월이죠. 약 2개월 정도 이제 상승을 주다가 그래서 아, 이 정도 되면 다시 상승으로 가는 거가 아닌가 그러면서 현재 스코어
19조 3,050억이 지금 신용 잔고가 늘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약 1조 6천억이 늘은 거예요. 신용 잔고 증가. 이게 상당한 제가 리스크로 지금 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이제 9월 30일 날 반대매매 유예 조치라는 게 있습니다. 뭐 여기 이제 신용 애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유예 기간이 100일입니다. 100일. 자, 이게 데드라인이 100일인데 그 100일에 마지막 9월 30일까지 무조건 어떻게 돼요? 이득을 못 보면 강제 청산을 하는 날이 9월 30일이에요. 공교롭게 어떻습니까? 10월 달하고도 맞물리죠. 그죠? 이런 상황 때문에 상당히 좀 안 좋게 시장이 형성이 될 여지가 있지 않느냐. 물론 이제 좋게 가면 좋겠는데 안 좋게 갈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자, 일단 그 이게 리스크 관리만 잘하면 이 파생 상품이 상당히 괜찮은 상품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자, 천만 원을 가지고 하루에 수익을 10만 원 낸다. 그 1%죠. 한 달이면 20%입니다. 자, 요즘 주식시장 안 좋은 상황에서 한 달에 20% 수익 내는 거 고정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저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매일 그렇게 수익을 내고 있어요. 자, 오십시오, 저한테. 저한테 오셔서 답을 보시고, 해체하시고, 좀 좋은 날을 좀 맞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아요, 구독.